구공을 알아내고 나면 천형을 받은 것처럼 돼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은 그 이렇게 저기 비로자나 부처님한테 고용돼 버려요. 보살로. 파트너 관계지만 고용이 돼서 계속 지령이 옵니다. 미션 임파서블처럼 자꾸 지령이, 아침에 일어나면 지령이 와요. 너 양심 찜찜하지 않아? 움직여야지. 뭐 이렇게. 이 가족들 지금 다, 가족들 다 지금 출근했는데 너 계속 누워있는데 양심에 자명하냐? 이런 이제 자기 양심에서 계속 자기를 움직입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요. 딱 눈에 뭐가 띄어요.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너 찜찜하지 않냐? 그럼 가서 도와야 돼요. 천형이죠.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장자에서 천형을 누가 얘기하냐는 공자가 얘기해요. 왜 너는 그렇게 성자인데 도교 도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도교는 없었지만 도교에 이제 선조들이 있었어요. 중국에도 소승이 있었어요. 숲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시는 도인들. 공자를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늘 비판해요. 야, 그 인간들이 그렇게 양심적이 될 리가 있냐? 너도 도를 알았으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명상에 들어가 있어라. 이걸 자꾸 조언합니다. 근데 공자 입장은 그래요. 난 천형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이게 보살도예요. 논어에도 나와요. 장자에만 나오는 게 논어에도 나와요. 논어에서도 수많은 중국 도인들이요. 봉황아 멈춰라. 너도 알지 않냐? 세상 사람들이 네 말 안 들을 거 알지 않냐? 왜 그러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느냐? 그 말을 전해 듣고 공자가 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하고 살아야지 새나 짐승하고 살겠냐? 내가 자연에서 그렇게 자연 동물들 보태서 살 수 없다. 난 사람이다. 사람들 이롭게 하는 게 내 임무다.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중용에도 이 말이 나와요. 사람이 도를 닦는다면서 사람을 멀리하면 그 도는 도가 아니다. 공자가 얻은 도는 뭐예요? 구공의 도요. 남을 사랑하고 예, 남한테 죄짓지 않고 남을 인욕해주고 나와 나 모두가 더 잘되기를 잘되는 방향으로 정진하면서 늘 깨어서 지혜롭게 인간의 이런 관계를 이끌어가는 거. 이게 공자가 깨달은 도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대승 소승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걸 아주 제대로 깨달았던 분이 공자님이기 때문에 성인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신통이 있어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게 최고 신통이거든요. 이걸 못 알아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인도 이거는 못 알아내요.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우주적 진리가 새겨져 있는지 이건 못 알아내요. 이거 알아내는 분이 제일 신통자예요.